안녕하십니까. 동거하는 남자 조태보입니다. 왜?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 동거하는 거를 알리는 것만큼은 좀 최대한 미루려고 했어요. 맞지? 최대한 미루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있으면 이제 그 호주에서 이제 그 태국인 여사친이죠. 아니가 놀러 옵니다. 아니가 한국 놀러 오게 돼가지고 그때 가면은 어차피 뽀록나. 그잖아. 여기 지금 다네 짐도 있고 뭐 있고 어떻게 맞지?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된거 그냥 빨리 알리고 그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동거하는 남자에 대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네요. 부모님 허락 다 받았고요. 그것도 이제 맨 처음에 달가워하지 않았어 맞지? 당연하지. 자기 딸내미가 동거하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다 되게 달가워하지 않으셨는데 다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해가지고 이제 뭐 허락을 받았고요. 동거를 하게 된 계기는 얘가 어차피 여기서 출퇴근 출퇴근 출퇴근을 했었는데 그럼 이럴 필요가 있냐? 맞아요. 너 사는 집도 월세 많이 나가고 나도 월세를 내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냐? 해가지고 먼저 건의를 했어. 건의해가지고 너 월세도 아껴라. 어차피 여기서 출퇴근 출퇴근 할 바에는 뭐하러 그 집을 이렇게 비워두냐 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건의를 했는데 오빠 그래도 동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막 하면서 이제 엄청 꽤 걸렸어. 한 거의 4개월? 5개월 걸렸나? 그지? 계속 거부하다가 어떻게 동거하게 된 거냐면은 마침 얘가 이제 그 계약 만료. 그치? 계약 만료가 돼가지고 그때 잠깐 이제 계약 만료 된 김에 뭐 집을 알아보는 과중에 야뭘 알아보냐 어차피 너뭐 나랑 이제 저기 만나기로 했고 우리 결혼 정년기고 우리 둘이 잘 맞고 그럼 같이 한번 살아보면 나쁘지 않다.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결혼할 사람이다 하면은 작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은 동거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안을 한 거였지. 우리가 지금 그래도 한 6, 7개월 살았나? 맞지? 그 정도 살았지? 어떻습니까? 동거 어때요? 너무 좋아요. 어떠세요? 나는 뭐더할 나위 없지. 나는 더할 나위가 없지. 근데 동거 진짜 좋은 거 같아. 정원이가 이제 동거를 하기로 한 뒤로는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힘들었어. 일 그만두게 하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느 정도 일은 하는 건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얘가 이제 일을 그만두게 하니까 얘가 살짝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약간 맞지 그런 게 있었잖아 맞지? 뭔가 얘가 좀 그래도 활기가 있었는데 그 활기도 좀 잃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자막은 정원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일거리를 좀 줬어. 애가 너무 조금 기분이 다운돼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정원이가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오빠, 제가 부산에서 어릴 때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있는데 서울로 온 뒤로는 그 강아지를 진짜 어쩔 때 명절 때나 한번 그쵸. 볼수 있고 그래가지고 오빠 괜찮으면은 제가 그 강아지 데리고 와서 조금 같이 있어도 될까요? 왜냐면은 진짜 호동이 너가 몇살때 키운 거야? 20살 때. 그러니까 20살 때 입양해서 그것도 어떻게 입양하게 된 거지? 그 이제 파양당한 애견샵에서 파양당한 강아지인데 친구가 이제 오늘 얘를 누가 안 데려가면은 안락사 시킨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데리고 온 친구지. 예, 근데 저희가 두 데려. 번이나 파양당했다며. 그쵸.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정원이가 그 강아지를 그 500원 내고 아, 돈을 조금 줘야 된다고 잘 건강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누가 그랬어 그걸? 아니, 엄마가 그 강아지 데려올 때 그래도 돈을 조금 줘야지. 그 개가 건강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은지랑 데리러 갔는데 주머니에 둘다 5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누구야. 이제 지금 이거밖에 없다. 이거라도 그냥 그 미신처럼 이제 그치. 이거라도 받아야지 이 강아지가 잘 산단다 하면서 손에 500원 쥐어주고 그냥 안고 데려왔죠. 걔가 지금 몇 살이지?
걔가 지금 13살. 걔가 지금 13살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정원이랑 플러스로 이렇게 호도이까지 해가지고 얘를 지금 잠 이러니까 지금 잠깐 집에서 맡아주는 거예요. 네, 엄마한테 부탁해서 그 정원이가 엄마 나 호동이랑 시간 좀 지내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키우는 건 아니고 잠깐 이제 데리고 와 있는 거지. 근데 애가 13살 같지가 않아. 이 말이 안 돼. 이게 어떻게 13살이야 이게. 이게 어떻게 13살이야. 그래서 지금 이 집에서 이렇게 호동이랑 정원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어요. 사귀는 거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귀었다 쳤는데 이게 동거는 또 이게 다른 개념이거든. 그쵸. 내가 맨 처음에 동거하자 제안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 좀 무서웠죠. 왜? 그 동거하면 다들 이제 헤어진다. 동거하면은 뭐 사이 안 좋아진다 막 무조건 싸운다. 그치, 이런 그치. 얘기만 들어왔으니까 뭐 인터넷에서 보고 그래서 동거하면 우리도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엄청 컸죠. 그래서 좀 전하기가 좀 그랬죠. 근데 나는 그거지. 동거하면 싸운다. 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동거자 그런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결혼해서 그렇게 싸우면 어떡해. 그쵸. 그냥 아싸리 밑바닥 볼 거면은 결혼하기 전에 밑바닥을 먼저 보는 게 낫지 않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나 없지 않아 있지. 네. 그래서 사실 진짜 실제로 저희가 싸우기도 싸웠어요. 싸우기 싸웠는데 뭐 그렇게 크게 싸운 건 아니고. 근데 이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럴 수 있지. 뭐 그 정도? 그거 말고는 딱히 싸운 건 없는 것 같아. 일단 집을 한번 먼저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얘기하는 걸로 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이미 다 보셨겠지만 저희 집에 대해서 대단해. 여기 한창 공사 중인데 그때 이사 와가지고 아직도 안 끝났어 공사가. 맞아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너가 출퇴근을 할 때여서 맞아요. 어차피 공사는 이제 얘 출근할 때는 뭐 회사에 있으니까 뭐 안 들리잖아. 근데 이제 얘가 일을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공사가 안 끝나가지고 아 이게 엄청 깨더라고. 맞아요. 근데 뭐 어차피 얘 잘 때 얘가 그 귀 꽂고 자는 게 있어요. 그거를 원래부터 하고 자가지고 사실 뭐 그 큰 타격은 없었어 같지. 맞아요. 아무튼 제가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랜선 집들이 한번 시켜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사는 집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정원이 커피 머신 요거는 이제 정원이 집에 원래 있던 거 네. 요거 갖고 온 거고 여기 뒤로 보시면은 정원이가 이런 거 적어놨어. 얘가 그림을 좀 잘 그리더라고 얘가 이렇게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이런 건 또 이렇게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저런 거 좋아하고 얘가 정원이가 또 사치를 안 해요?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명품도 한 게 없잖아 맞지? 근데 나한테 너가 유일하게 사달라고 했던 게 이거요. 냄비. 아 이런 거에 욕심이 많더라고 이런 거에. 그래서 요리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그래서 저거 사줬고 여기 이제 손님방. 여기 손님방이고 여기 이쁘게 잘 꾸며놨죠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키티 이렇게 인형 갖다 놓고 그리고 이쪽이 화장실. 불 켜보세요. 여긴 이제 저희 화장실이면서 호동이 화장실. 신기하게 저 호동이가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만약에 이게 문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닫혀 있으면은 요 문을 지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킥해서 열어. 연 다음에 화장실 문도 열어. 화장실 문도 열어서 저기다 꼭 오줌을 싸더라고. 저기서 봤어요. 그렇죠? 사실 내가 그거 보고 내가 결정한 거였어. 원래는 그냥 잠깐 뭐 한 일주일만 맡아주고 다시 보내려고 그랬는데 네. 그 진짜 그 오줌 싸는 거 보고 감동 먹어가지고 얘는 맞아. 얘는 이 정도면 조금 더 있어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호동이 지금까지 같이 사는 거지 우리랑.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호동이 집이고 호동이 이렇게 근데 보통 얘가 이렇게 위에 올라오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랬죠 우리 애기. 그랬죠 우리 애기. 호동이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정원이가 또 집에서 갖고 온 건데 이게 사실 정원이랑 똑같이 생겼어. 닮았어. 정원이가 이제 이 집에 한 5에서 6개월? 아 6개월 살았나? 네. 이 집 어떠세요? 너무 좋죠. 얼마나 좋은데?
진짜 불편한 거 없고 겨울에 보일러 잘 되고 여름에 에어컨 펑펑 들고 아 진짜 에어컨 펑펑 줬어 맞지? 그쵸 그러고 전기세도 많이 안 나오고 한 5만원 나오나? 그쵸 정원이가 생각하는 이 집의 장점 단점 아 이 집은요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일단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치 근데 올라오잖아요 오빠 그치 올라오면 힘들잖아요 숨차고 숨차지 그쵸 근데 숨차지. 이게 운동이 되는 거지 유산소 저희 맨날 올라가면서 유산소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너 심지어 호동이 하루에 두 번 한 채씩 그쵸 저 맨날 안고 들고 업고 하면서 막 올라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살도 많이 빠지고 많이 건강해졌어요 아, 또. 또 제가 느끼는 건데 저는 이렇게 좀 아담하고 좁은 집이 이런 남녀 관계가 사이가 저희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이제 계속 같이 붙어 있고 계속 이렇게 바짝 붙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어쩐지 우리 예전에 아는 지인 집에 잠깐 간 적 있잖아. 네네. 거기가 그래도 한 50평 됐나? 그렇죠, 엄청 넓어요. 그렇지. 근데 거기 너가 처음엔 되게 좋아하다가 한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막 오빠가 안 보인다면서 뭐 하는지 궁금하고 계속 이렇게 내 눈에 보이던 사람이 여기서는 진짜 고개만 돌려도 오빠 어디 있는지 보이잖아 근데 거기는 안 보이니까 어디 갔어? 약간 불리불안처럼 호동이처럼 계속 오빠 뭐해요? 막 이랬죠 오빠 뭐해요? 호동 씨도 서울 생활 장단점 좀 얘기해 주세요 그 평생 부산 살다가 여기 서울 올라오셨는데 어떠세요 생활? 어떠세요? 처음 느껴보는 도시의 맛이래요 아 호동이 도시의 맛이야? 너무 좋대요 서울 공기가 아 서울 공기 좋아요? 오빠는 저랑 동거해보니까 어때요? 좋지 처음부터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 근데 얘가 집안일을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정원이 엄마가 한번 왔다 갔잖아. 아, 그쵸. 엄마가 와서 그때 정원이한테 잔소리 한번 쉬게 했지. 아, 그쵸. 그때 엄마가 너 이런 식으로 집안 살림 할 거면은 맞아요. 나가 살으라면서 따로 살으라면서. 충이가 니 뽑기 잘못했다. 충이가 니 뽑기 잘못했다. 하면서 갑자기 저 의자랑 저기 컴퓨터 책상이랑 그거 다 닦으시면서 뭐라 그랬어? 손이 놀면 뭐하노? 손이 놀 때 이렇게 닦아야지 충이 돈 버는 책상, 의자 이렇게 다 닦아줘야지 그때부터였나? 갑자기 너가 180도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도 잘했어 잘했는데 엄마 한번 왔다 가니까 갑자기 그때 팍 바뀌면서 아 좋더라고 엄마가 정신교육 시켜줬잖아 제대로 시켜줬지 제대로 그쵸? 그때 어머님이 너 집안일 있다고 할 거면은 너 다시 출근하라고 차라리 맞아요 그때 진짜 내 앞에서 엄청 너한테 뭐라 했거든 다시 출근할까봐 이제 엄청 출근하기 싫어 근데 이제 엄마는 회사를 다닐 거면 회사를 제대로 다니고 네가 집에서 집안일을 할 거면 집안일을 제대로 해라 맞아 그 말도 하셨어 어머니 그때 오셔서 뭐라 그랬어 나한테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다 네 힘이 된다고 나 여자의 힘이 된다고 나 그때 딱 어머님 그 말 하는 거 딱 듣자마자 미쳤다 연애 강의 하셔야 된다 진짜 나 깜짝 놀랐다 그 말 듣고 요즘 그러신 어머님이 없어 아니야 다 그러죠 아니야 절대 안 그러셔 근데 물론 맨 처음에 어머님이 여기 딱 오셨을 때 그 표정 그 약간 그 뭐지 그 정 이름 기억이 안 나 아무튼 현대 쪽 정주영 부회장인가 아무튼 그 입 딱 벌리고 이러고 있는 게 있어 어떻게 사람이 여기 살 수 있지 약간 그런 표정이셨는데 아무튼 오자마자 너한테 이제 그 집안 살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교육을 쫙 하시면서 막 남자를 왕처럼 대하는 게 그게 너의 힘이다 여자의 힘이 된다고 나 그 말 듣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진짜 근데 어머님이 사실 그 너가 나랑 동거하는 것보다 더 걱정스러우셨던 거는 너가 일 그만두는 맞아요. 거
회사 그만두는 거. 회사 그만두는 걸 진짜 안 좋아하시긴 했었어. 네. 나는 근데 이해하긴 해. 그쵸?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때 어머님한테가 얘기를 드렸지.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진짜 저희가 뭐 그럴 일 없겠지만은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정원이의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맞지? 맞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설득을 했어. 아무튼 이제 일도 그만두고 네. 이렇게 집에서 집안 살림만 하고 있는데 어떤 거 같으세요? 저요? 아 천국이죠. 집안일이 왜 천국이야? 아니 뭐 밥은 밥솥이 하고 빨래 세탁기가 하고 저희 또 건조기도 있잖아요. 그치 그치. 뭐 빨래 넣는 것도 이제 건조기에 넣으면 되고 하니까 건조기에서 방금 수건 뺐는데 저 개면서 어 그래 개수래 어? 팬미업 집안일에 어려움 없으십니까? 집안일요? 네. 뭐 어려울 때 뭐가 있어요? 네. 없죠. 어려울 게 있어? 어려울 거 같은 게 있어요? 정원이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집안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오빠 집안일이요? 네. 1도 안 하죠. 진짜 1도 안 하죠. 손가락 까딱 안 하죠.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말하면 섭섭니다. 왜요? 섭섭하죠. 아니요. 이 집의 월세, 이 집의 모든 공과금 누가 냅니까? 오빠가 내죠. 오빠가 내야죠. 그렇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다. 맞아요, 맞아요. 난 너 이런 거 집안일 할 때 이렇게 편집도 좀 하고, 네네. 좀 일도 좀 하고. 그렇죠. 그런 게 다 있지 않나.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해야죠. 오빠 이거 한다 해도 제가 못 하게 하죠. 그 맞아. 실제 한번 도를 했었어. 저리 가요, 저리 가요. 내가 하는 게 마음 편하지. 네, 정원이는 아무튼 나 만나고 지금 엄청 바뀌었잖아. 그렇죠. 어떠세요? 저요? 너무 좋죠. 말해 뭐해. 저는 이제 오빠 만나고 진짜 좋은 데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사람들도 오빠 주변 진짜 다 좋은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많이 만나고 많이 알게 되고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도 오빠에 대한 불만사항 있을 거 아니야? 불만사항이요? 응. 불만사항? 맞아. 있으면 카메라 껐어. 야, 아이 또 오야게 하네. 아 이게 멍들었죠. 때려가지고. 오해하잖아 사람들 그러면은. 야 엄마 걱정합니다 그러면은. 정원 씨 알잖아요 저 절대 안 때리는 거. 근데 오빠 제가 차라리 때려달라 했잖아요. 말로 때리지 말고 차라리 나를 직접 때려달라. 안 돼 세상이 변했어. 내가 어떻게 안 변했는데? 오빠 옛날 사람이라 하잖아요. 내가 왜 어떻게? 다들 마인드가 옛날 사람이라 하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저야말로 현대적인 사람이죠. 이제 앞으로 정원이랑 살아가는 모습 보일 텐데 약간 사람들이 주작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맞네. 왜? 근데 왜 그렇게 오빠한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어. 그냥 내가 해주고 싶으니까 좋으니까 해주는 맞지? 거지. 단 한 번도 내가 뭐 강요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나 양말 신겨주거나 그날 입을 옷 다 입혀주고 약간 요즘 내가 약간 응애 약간 해주고 싶게 생겼으니까 오빠 해주고 싶게 생겼어. 또 해주면 오빠가 좋아하고 하니까 좋아하네 또 해줘야지 하는 거지 뭐. 편하게 편하더라. 좋아하니까 해주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다. 나중에 애기 나면은 집안일 힘들 수도 있겠다, 맞지? 그치, 이제 애기 두 명 되니까. 낳자마자 여기 애기 한 명, 또 여기 애기 한 명. 오빠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뭐 먹지? 뭐 한식, 양식, 중식 뭐 종류별로 다 되지. 원래 오늘 장도 보러 가고 뭐 이것저것 해 먹으려고 했잖아. 근데 밖에 비도 오고. 맞아요. 오늘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밖에서 뭐 사 먹자. 이제 아, 이제 너가 나 인터뷰 하는 거예요? 응,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거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해봐. 저는 그게 궁금해요. 자, 오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오빠 한 몸이 아니라 이제 저까지 늘어났잖아요. 두 명으로. 어깨가 무겁지 않은지. 똑같아. 아, 진짜? 똑같아.
뭐나 하나 하던 너 하나 책임지던 그러고 난 책임지는 게 마음 편해. 진짜? 그 책임지는 거 자체가 난 마음이 훨씬 편한 것 같아. 왜? 그냥 그게 더 좋아. 책임지는 게? 책임이 큰데? 근데 그게 마음 편하다니까 차라리. 진짜? 왜냐면 그 일만 하면 되잖아. 그냥 그일 하나만 열심히 하면은 책임질 수 있는 건데 그 생각 안 해봤어. 책임지기 싫다,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야, 너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있냐? 야, 엄마 뭐라 했어? 그치? 우리 오빠 일하는 의자. 엄마가 쉬지 말랬잖아, 엄마가. 손이 놀면 뭐하노? 소리 내면 뭐하노? 근데 확실히 깨달았어. 현모양처는 현모양처인 어머님에서 나온다. 우리가 오후에 약속 있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애매하다. 뭐 먹기 지금 맞지? 뭐 샌드위치 같은 거 먹을까? 한번 간다고 먹을까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텐데,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정원이가 이제 그 악플로 좀 시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악플은 신경 쓰지 마. 알았지? 그래도 만약에 너한테 악플 다는 사람이 남자는 없을 거야. 이제 그쪽 분들이 있어. 그, 피읍, 아무튼. 있어, 있어.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너 그렇게 남자한테 그렇게 하려고 엄마가 너 낳은 줄 아냐? 뭐, 아무튼 악플 달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커플끼리, 둘 다, 무언가 상대방한테 해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그걸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즐겁다면은 거기서 된 거지,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맞지?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뭐 불평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신 분들까지 신경 쓰면서 영상을 만들면은 사실 뭐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